바바이디 라오스 쫄보보입니다. 3탄 격리 기간 그리고 격리 마치고 난 다음에의 어떻게 했는지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PD님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그 호텔에 그날 딱 도착해서 밥이 나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밥을 먹고 그날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시작된 호텔 생활이었어요. 격리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참고로 지금 격리할 수 있는 호텔은 32곳이 있습니다. 32곳이 있고 이 호텔비 안에 삼시세끼비 비용이 다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고 그 비용도 호텔마다 각각 다르니까 맞아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더 큐브 호텔이라는 호텔에 예약을 했고 그 호텔은 뭐 침실도 따로 있고 거실도 있고 욕실도 두 개나 있어서 욕실이 두 개가 아니죠. 화장실이 이제 따로 건식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죠. 호텔이 약간 아파트 형식으로 돼 있지. 네네네. 아파트 안에 이제 그게 호텔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시설은 좋아서 밖에 나갈 수 있는 발코니 공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뭐 지내기에 꽤 세 명이 또 지내야 되니까 저희는 꽤 좋았던 것 같아요. 뭐 TV도 있고 다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뭐 쭉 계속 안에 있는 시간들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하려고 나름 격리하는 기간 동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와가지고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 또. 네네네. 그치?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맞아요. 호텔 분들이 하시는 일을 아침 그리고 오후에 한 번씩 열을 체크하러 와요. 열 재는 건 꼭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은 그냥 똑똑 이렇게 띵동을 하거나 똑똑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아침에 일찍 한 7시 반 전에 일단 식사를 가지고 오셔서 먼저 띵동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한 8시 전후로 해서 열을 재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열 재고 점심때 또 한번 점심 갖다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열 재러 한번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 갖다 주시고 뭐 그렇게 해서 호텔 분들이 오고 가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열 재는 분들은 다 이렇게 방호복도 입고 마스크 하시고 뭐 쉴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마주치긴 마주칩니다. 그래서 그냥 사바이디 인사하고 뭐 열 재고 가시면 겁자 인사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을 마주칠 일은 그 정도고 뭐 물품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 프론트에 전화를 하면 수건도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뭐 휴지라든지 뭐 티슈 이런 것도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달라고 하면 주시고 그리고 물은 일단 처음에 그 엄청 큰 정수기 통 그 큰 그 몇 리터죠? 아무튼 굉장히 큰 그 물통에 있는 물을 한 통을 주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설명서 같은 게 영어로 나와 있는데 뭐 안내서 같은 거죠. 생활 안내서.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물통을 두 개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일주일간 좀 나름 아껴서 마셨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지났을 때 달라고 전화를 해서 또 한 통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마셨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두 통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물도 기본적으로 주고 기본적으로 생활하면서 청소나 빨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 해야 돼? 뭐 그런 건 직접 해야죠. 예. 그 저도 수건도 사실 계속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매일매일이니까 그래서 한 두 번 달라고 하고 중간중간 제가 계속 빨래도 하고 했어요. 뭐 더 달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뭐 빨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빨래비누를 준비를 해갔으니까 근데 한 개로는 아이들 것까지 커버하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비누는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아니, 입고 있는 옷도 좀 빨아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속옷 빨래 또 잠옷 빨래 주로 잠옷으로 집에서 생활을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빨아야 되니까 그런 거 빨래 그리고 수건 빨래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빨래는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예. 청소는 어떻게? 청소는 일단 저는 청소포를 준비를 해가서 뭐 물걸레질까지는 제가 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서 청소포 그 정전기 방식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해가서 매일매일 먼지 제거하고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워낙 많이 나오니까 먼지도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환기하고 나면 먼지나 뭐 벌레나 이런 거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의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예, 좀 가능하면 환기도 꼭꼭 하려고 노력을 했고 청소도 뭐 매일 했고. 그러면 일단은 청소 도구하고 빨래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필요하겠다. 세제 같은 거는. 그렇죠. 네. 그런 게 미리 준비되면 격리 생활이 아무래도. 그리고 뭐 중간에 저희는 식사가 매일매일 잘 나와요. 매끼. 근데 고기가 정말 거의 매끼 나와요. 닭고기, 돼지고기. 근데 이게 그 호텔마다 그 식사의 수준이 네네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당연하죠. 그 미리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뭐 정 식사가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거 시켜 드실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저희는 일단 그 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또 식사가 나쁘진 않았어요. 좋게 나오는데 그게 매일매일 고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질려가지고 좀 나중엔 좀 힘들긴 했는데 아 그게 이제 근데 또 그 식사를 안 먹으면 또 남아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몇 끼 열심히 먹었어요. 사실 있는 동안 내내 먹고 그리고 때 되면 또 아이들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름 좀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여튼 식사 부분도 중간중간에 또 간식에 과일도 나와요. 사과나 배나 뭐 이런 것도 주더라고. 저희가 있었던 큐브 호텔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칼 같은 것도 작은 과일 칼 같은 거는 들고 가시면 뭐 이렇게 깎아서 드시고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호텔 생활 하시면서 필요한 물건들은 그 배달 시켜서 쓰면 되니까 뭐 배달 앱이 푸드 딴다라는 배달 앱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뭐 마트나 한국 마트나 한국 맞아요, 식당들 맞아요. 그 정보가 다 이미 나와 있거든요. 뭐 전화번호뿐만 아니고 카톡 정보까지 그런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배달 시켜서 이용하시면 좀 더 이제 슬기로운 격리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되겠죠. 네. 근데 저는 또 아무튼 제가 좀 또 문제가 된 게 핸드폰이 그 여기 라오스 유심이 원래 있었는데 갈아 끼웠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서 라오스 유심이 안 되는 바람에 뭐 와이파이가 다 되긴 하지만 이렇게 전화나 뭐 이렇게 좀 원활하지 않아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와서는 근데 유심이나 이런 걸 살만한 환경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는 근데 호텔에서 와이파이가 다 되니까 아마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겠지만 왠지 저는 그 배달 앱이나 이런 데 잘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푸드판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아마 이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이 이용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격리 생활이 이제 다 돼갈 때쯤에는 이제 격리 생활 마무리도 준비해야 되고. 아 중간에 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큐브 호텔 담당자한테 저희 코로나 검사 결과에 대한 얘기를 전혀 제가 못 받아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결과는 음성으로 잘 나왔고 뭐 얘기를 하면서 그 코로나 검사 이제 비용에 대한 얘기를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른은 65만 기비인 거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아이들도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검사를 했을 때는 아이들을 5만 기밖에 안 했다. 라오스에서 한국 나갈 때 검사했을 때 말한 거지. 라오스에서 한국 나갈 때 그 지난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5만 기비였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뭐 알아봤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면 그렇게 지불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황당했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 내가 그거를 얘기를 해서 약간 어필을 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내가 얘기를 해서 찾아 먹어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65만 기비라고 하면서 애들도 65만 기비라고 얘기를 하면 뭐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미리 얘기를 먼저 꺼내서 먼저 이렇던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네 그거는 담당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아이들 것까지 65만 기부를 낼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먼저 그걸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는 5만 기부를 냈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지불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오케이. 미리 어린이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몇 살인지 몰라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혹시나 어린이들하고 같이 격리를 하실 경우에는 미리 확인을 해두면 네네, 좋겠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비용하고 그리고 호텔 이제 이용 비용을 중간에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총 금액하고 전체 총 금액하고 그리고 그 코로나 검사 비용하고를 일주일 지났을 때 그때 비용을 다 지불을 했어요. 전부 다 14일에 대한 네네네네. 비용을 전부 다 지불을 했다. 네. 이렇게. 그거 다 지불하고 그 외에는 뭐 담당자가 특별히 얘기할 부분은 없었고 마지막에 이제 거의 격리가 마무리됐을 때 언제 격리가 확실하게 이제 해지가 되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 주는지 그쪽에서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담당하시는 분 전화번호를 아시게 되면 미리 조금 컨택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만약 격리 이제 마무리되는 그 당일날 이제 바로 그 호텔에서 바로 마무리가 되는 게 또 아니잖아. 네, 맞지? 그렇죠, 그렇죠. 호텔에서 격리를 잘 했다 하는, 잘 완료했다라는 서류를 증명한 서류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쌍쌍쌍지앙 호텔? 신지암 호텔? 신지암 호텔? 응, 신지암 호텔. 신지암 호텔이요? 응. 신지암 호텔에 호텔에 이제 가면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전자팔찌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팔찌를 풀고 격리 해제를 잘 이렇게 거기서 또 이제 증명하는 서류를 주는 거죠. 격리를 잘 했다라는 서류를 주면 그거를 받아서 이제 완전한 프리. 거기서 이제 팔찌를 반납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0달러를 이제 다시 맞아요. 줍니다. 네. 거기에서 팔찌를 풀고 나면 이제 그 보증금 13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격리하는 호텔에서 신지암 호텔까지 격리하는 날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네. 참고를 하시고요. 맞아요. 신지암 호텔에서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고 최종 서류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네. 격리 길었어요. 아, 그 격리할 때 조금 그 준비를 했으면 싶은 게 옷걸이 같은 거. 빨래하고 나서 널어둘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옷걸이나 그런 부분들은 미리 조금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격리를 마쳤죠? 네. 한국에서 출발해서부터 라오스 호텔에서 격리가 완료된 것까지 이제 아주 자세하게 1편, 2편, 3편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 정말 이게 뭐 쉬운 것은 아니죠. 격리가 있으니까. 참고로 얼마 전에 그 공지된 사항으로는 호텔 격리자에 대해서는 호텔 격리 14일 이외에 추가 격리 14일은 없는 것으로 공지가 되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든 격리를 하는 기간이 저희는 가서 한국에서도 격리를 했고 와서 여기 라오스에서도 격리를 했지만 한국에 다녀온 시간이 뭐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었고 후회가 없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 채널에 쫄부부 채널에 영PD가 왔으니까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이제 찾아뵐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는 보면 이런 뭐 라오스 생활 정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저 라오스 여행도 참 많이 다녔죠. 라오스 여행 네. 그 관련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보시면 아마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상 라오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오스 떨보부부였습니다. 갑자이. 갑자이.